허허이 저 점을 바로 깬다고. 와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자, 이 포지션은 제가 어제 오버나잇을 했던 포지션이긴 한데요. 수익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이씨, 요즘에 왜 이러냐, 차트가. 내려가면 말아올리고, 내려가면 말아올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차트를 돌려본다면요, 이 왼쪽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은 매도 홀딩할 것이고 웬만해서 오버나잇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새벽 3시까지 차트를 봤거든요. 넘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에 오케이 하고 이쯤 어디서 잠들었어요. 근데 이제 차트가 저점에서 쌍바닥을 지지한 건지 저점에 추세선을 잡고 새벽녘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결국에는 저 왼쪽 고점을 넘기고 오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급하게 상승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 현재는 뭐 이런 상황인데 며칠 연속으로 고점이 이렇게 막혀 있은 게 저 고점은 못 넘어간다 보고 평당가도 지금 보면은 오늘 고점보다 30포인트 정도 높아요. 712 이 고점보다 평당가가 30포인트 정도 더 높으니 이 구간에서 분명히 저항이 나온다고 보고 매도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오버나잇 포지션이고 고가창에 오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요즘에 맨날 단타매매 왔다갔다 진입하다가 양 싸다고 맞으면서 손실을 연속으로 보니까는 아싸리 차라리 그냥 좀 들고 있으면서 뷰를 좀 넓게 보자 그렇게 하고 좀 홀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맨날 양 싸다고 맞아서 털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 잡고 있는 게 손실은 적을 것 같은 매매 방향이라 요즘 차트 변동성이 너무 커서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트가 양 뒤돌아보고 양 어디를 가는 거예요? 뒤돌아볼 좀 여유는 좀 가지지 않으다가 아이고 꺾일 생각을 안 하네요 차트가. 요즘에 좀 올라갈 때 좀 불안합니다 차트가. 맨날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나중에 가면은 떨어질 때는 또 급하게 떨어지거든요. 올라갈 때 느리게 올라갔던 만큼. 그래서 내려갈 때는 진짜 편하네요 차트가. 매도 홀딩 중이니까 매도 보유할 때 참 순탄하게 홀딩할 수 있는데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더라고.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실적도 끝났고 큰 지표도 지나갔으니까 마음 편하게 홀딩할 수 있는 거지요. 실적 발표 있고 중간중간 지표 발표 있고 그러면은 차트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뭐 그런 날은 홀딩하지 못하고 지표 없고 실적도 끝나고 이런 장세 때는 뭐 홀딩하면서 매매할 수 있죠 뭐. 야 왜 이러냐 이거 미치겠네. 고점을 저렇게 한 번에 넘겨버린다고? 뭐해? 아이 정말 뭐하는 거예요 갑자기? 코비! 새로운 고점 신고가 역사를 쓸어가요. 아이고야 차트 상승세를 본 게 장난 없네. 오늘 뭐 지표나 다른 중요한 일정도 없어서 추세가 길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점에 지지를 하고 갑자기 V자 반등을 해버리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에헤이 조졌네 이거. 에이 아우 머리 아파. 이건 안되겠다. 이거 계속 상승하는 거 이거 본장 개장 20분 전인데요 차트가 좀 심각하네요. 본장 스타트. 오 꺾이네. 이거 눌림 매수를 해야 되나 눌림은 좋다고 매수 진입을 얼른 해야 되는 건가. 일단은 꺾어줬는데요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던 차트가 꺾이네요. 매도 진입합니다. 아까 본청했던 가격보다는 더 위에서 진입했어요. 아까 이 부근에서 포지션 본청 본절 청산을 했는데요 거기보다 한 더 높게 잡았습니다. 평당 가격 754에 매도 체결. 754 매도 진입. 잘 내려가고 있는데요 뭐. 잘 내려가고 있어요.
허허이 초점을 바로 깬다고. 와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버려. 큰일 난다. 나갔던 고점을 돌파해버렸어요. 참네. 매도 포기. 이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니까요. 돌리기도 쉬워져요. 이게 살짝 들어버리면 왼쪽 고점 돌파해버리고 고점까지 간단 말이에요.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도 낮아져야 정상인데 저점은 멈춰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경우란 게 이 차트가 지금 이상해요. Darling, I promise you this, I'll send you all my